보석 녹차밭이 화려한 빛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낭만적인 겨울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보성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승현 기자가 보성 빛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녹차밭에 어둠이 내려앉자 화려한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차밭 능선을 따라 조성된 230m 길이의 은하수 터널은 한겨울 밤의 낭만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된 사랑의 나무는 색다른 운치를 자아내고 비탈면에 꾸며진 형형색색의 LED 물결은 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제가 매년 왔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반짝반짝하니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을 보니까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녹차밭을 빛으로 물들인 LED 조명은 모두 200만 개.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빛의 공간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고 주말에는 불꽃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판타지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디어와 레이저를 활용한 영상으로 화려하게 했고요. 차 박물관 뒤쪽에 있는 차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다녀가며 전국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보성 빛축제.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보성 차밭 빛축제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박승현입니다.